쉽게 얘기해서 손에 칼, 바늘을 드는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관장하는 곳에 근무를 하시는 사주예요. 왜냐면 사주에 그게 태어난 연도, 월, 일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사주는 머리가 되게 영석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 일반 직장 사무직이고요. 네, 인사팀에 있습니다. 인사팀에? 네. 근데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예요? 아, 그 운동화 만드는. 운동화? 네.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병원 근무하는 거? 병원처럼 칼, 바늘. 하긴 뭐 운동화도 뭐 바늘로 재봉으로 해서 만드니까 바늘이 그래서 보이나? 그 모르겠어. 근데 그렇고 머리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 줄이 좀 약하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일찍 뭐 좀 돌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좀 하신다든지 좀 이렇게 떨어져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부궁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살아 계시고요. 예. 네, 뭐 문제 따로 문제는 문제는 없고요. 네.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사주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아,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네. 저하고 부모님하고. 네. 아,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부도 따로 살 수 있지만 네. 부부님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산다면 뭐 그러니까 부부 이게 부모공이라는 거는 내가 부모 슬하에서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동이라는 거는 다른 데로 네. 이동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그런 운이 있어요. 제가 그 안 그래도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번 달에 사실 제가 네. 9월 이번 달에 그만뒀어요 회사를. 아. 네, 지금 이제 저는 그 서울 사람인데요. 예. 부산에 내려온 지 2018년도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좀 이번 달에 좀 원치 않게 어떻게 좀 예상치 않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를. 그래서 지금. 근데 회사를 그만두셔도 그런 회사 계통으로 가실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한 추석 바로 직전에 그만둬서 이제 새로운 데를 지금 막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 정리를 할게요. 네네. 왜냐면 제가 보여준 게 칼과 바늘이 보인다 그랬어. 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이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업계가 이제 뭐 병원 원무과라든지 네, 이런 네. 쪽 관장을 하는 뭐 아니면은 뭐 약으로 제약이라든지 제약회사. 어차피 여기서 뭐 이제 뭐 수술 용품이나 이런 건 다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동은 들어와 있어요. 아, 이동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서울로 올라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서울은 아니. 서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부산도 아니에요.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조금 여기서는 좀 벗어나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지는 않으시는 한도 내에서 네. 하실 것 같고 지금 네네. 음력으로 8월이면 10월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지나셔야 될 것 같아. 취업은. 아, 시기가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도도 네. 결과는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은 9월 거의
말이니까. 그 음력으로 8월 말이에요 지금. 아, 8월이요. 네. 네. 음력으로 8월이니까 네, 네. 10월이면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겠죠. 한 달 반 정도. 네. 아,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래도 이게 본인은 뭐 못 먹고 못 사고 뭐 이 이 직장 걱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무슨 과 가셨어요? 저는 영문학과. 영문?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 계통으로 갔을까가 저는 조금 궁금해요. 아, 왜 영문학과로 갔냐고요? 네.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해외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네. 외국에서 이제 그 부친 따라서 외국에서 이제 그 부친이 항공회사에서 그 아. 근무하시다가 대한항공 근무하시다 보니까 외국에 발령받으셔서 이제 주재원, 해외 주재원 자녀로 컸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학교를 오래 다녔고요. 그래서 대학은 한국에 와서 그냥 뭐 딱히 할 거 없으니까 영문학과를. 근데 그러니까 딱히 할 수 없으니까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봤는데 이 의료계 쪽으로가 되게 잘 맞는 분이에요. 근데 방향이 좀 틀리게 가신 것 같아가지고. 요때 선택을 좀만 잘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했으면 좀 뭔가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아무튼 의료 쪽 이 계열로 가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 그 인사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네.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것 중에 제약회사 제약 쪽 작은 이제 제약 계통 회사하고 두 군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약이 두 군데거나 네네. 한 군데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소규모. 네. 소규모라 해도 어쨌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또 영문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는 되게 잘하실 거 아니야. 영어는 뭐 예. 뭐 편한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게 뭔가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약도 외국으로 수출 많이 해요. 오히려 큰 회사 약이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중간 정도 되는 회사의 약들이 오히려 이제 큰 뭐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 국내 수급이 더 많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제 어떤 약을 받으면 이제 수출용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번 제약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약 쪽에 지금 그 두 군데가 다 뭐 거의 뭐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뭐 벤처 수준의 몇십 명 되는 뭐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약 이게 그러니까 의료잖아요. 어쨌든 계통은 그쪽이니까 계열은 크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해도 거기에서 한 번 더 옮기시는 걸로 보여져요. 아, 거기 이쪽으로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을 한다고 해도 뭐 회사 내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 더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인사부로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직이죠, 사무직. 네. 그러니까 인사부에 계셔도 제가 볼 땐 무조건 이동은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인사분데 내가 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회사로 또 인사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에서 있으면서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제 또 사람을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본인도 이동의 수가 들어오신다. 제가 그래서 하나 그 선생님 걱정되는 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그 마흔셋이죠. 우리 나이로. 근데 이제 그 이게 길어질까 봐 그 지금 제가 회사를 이번 달에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장으로서 지금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길어질까 봐 좀 걱정이 아니요. 10월 달이면 한 달 반인데요. 뭐. 한 달 조금 더 보면 되는데요. 무조건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게 확실히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아. 왜냐면 힘들면은 네. 제가 처음부터 뭐 다른 데 가셔도 또 물어보셔도 돼요. 저건 힘들다 그러면은 아유 좀 힘들겠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네, 네. 뭐 10월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안 되면은 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이거 틀렸네 그 양반. 근데 10월 정도로 보여지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뭐 10월 초가 될 수도 있고 10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그것도. 아직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음력 10월. 왜냐면 지금이 9월인데 한 달이면은 그렇죠. 10월 말이 지금 그러니까, 9월 말이잖아요. 한 달 반 두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아. 10월 소리가 나와요. 10월에서 11월. 뭐 양력으로는 10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 말부터 11월 되겠죠. 네.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요. 네. 네네. 그러면은 여기 더 10월 25일부터가 음력으로 10월이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11월이 넘어가면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즉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뚜렷하게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면 말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주 자체가 어떠한 분야에서는 그래도 네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서는 줄이 돼요. 근데 네네. 그 이 아까 제약이라고 그랬는데 제약 네. 중에서도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물로 만드는 액체의 약품 그걸 만드는 곳이 더 유력하실 것 같아요. 액체약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 알맹수도 뭐 그런 식의 네네. 꼭 그게 아니라 그런 네. 식의 약 있잖아요. 네네. 액체와에 대한 약 그걸로 계속 들어오네. 무조건 되실 거예요. 아, 취업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근데 아까 엄마 얘기한 게 엄마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엄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네. 좀 되셨어요. 안 좋으신지.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셔가지고 거의 20년 아까 내가 네. 잠깐 보니까 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좀 그래도 자식이니까 네네.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네네. 좀 보살펴 드리는 것도 관심이 보살핌이에요. 사실 자식은 어쩔 수 없어. 부모 대신에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네네. 아프시니까 아무래도 안부 인사도 자주 하고 좀 뭐 아프시면 참지 말고 병원에 그때 바로 가. 왜냐면 병을 키우시는 게 문제야 이분도. 웬만하면 참거든. 성격이. 네. 그래서 좀 저기 하시면 괜찮고. 뭐 아버지 자는 뭐 그렇게 안 좋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고지식하다고 그래야 되나 성격이 딱 좀 그런 분들이라 네. 자기 관리는 또 해요.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기 관리를 잘해. 네. 근데 엄마는 알아도 내가 에휴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뭐 그냥 참는 거야 아파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큰 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약할 때 그냥 조금씩 안 좋을 때 약을 먹고 고치고 막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만 하시면 되고 취업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취업 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요즘 제일 걱정사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두 달은 네. 취업 준비를 뭐 이력서나 이런 거 해서도 결과는 한 10월 달에, 10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이때 이렇게 올 것 같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래서 다음 주 말 정도면 이제 부산 뭐 여기 제가 부산 내려온 이유가 회사 때문에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이제 그 뭐 부모님 밑에서 이제 좀 뭐 어머니하고도 좀 시간 보내고 그러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취업은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 옆에 있으면은 만약에 직장이 뭐 경기도 쪽으로 정해진다든지 충청도 쪽으로 정해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군데 다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한 군데는 판교고요. 한 군데는 대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충청도고 한 군데는 경기도잖아요. 맞네요. 예. 네. 맞네요. 정확하게 봐요. 하나는 네. 경기도고 한 개는 충청도잖아. 네. 근데 어떻게 부모님을 케어를 옆에서. 아. 뭐 네. 물론 뭐 경기도 판교 같은 데는 뭐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지하철로 요즘 왔다 갔다 하니까. 충청도로 네. 가면 충청도는 이제 한 가지가 조건이 이제 뭐 아직은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만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 뭐 서울에서 3, 4일 근무, 대전에서 뭐 하루 이틀 근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두고 자식으로서의 그런, 마음은 좋지만, 이게 우리 같은 남자들은, 네네. 이제 직업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네네. 먼저 이걸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부산에 있으시면서 바로 정리를 하지 말고, 이게 정해진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두 번 이동을 하지 말고. 네네. 그래봐야 10월에서 길게 잡아야 11월이니까, 이때 되면 뭔가 이게 정해지면, 그때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딱 옮기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집을 지금 내놔가지고, 10월 1일, 2일, 그때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 근데 그러면 시간은 있잖아요. 11월이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죠.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집으로 가셔도 또 한 번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집은, 사는 거는, 터전은. 그렇죠. 2주 뒤에 일단 서울에 올라갔다가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을 보러 다녀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그렇군요.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경기나 충청도 딱 얘기한 거 보니까는 딱 네. 거기네.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벌써 보이신 거예요? 경기도나 충청, 저 충청도. 아니, 아까 그러니까 하나는 네. 경기도 판교라며요. 예, 판교. 경기도고. 맞습니다. 예. 대전은 대전. 충청도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딱 말하는 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답이. 그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거는 뭐 또 그리고 본인이 원체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 근데 제가 그 운이 저도 이제 한 사실 저는 이제 종교가 원래 부모님 다 이제 천주교 집안이에요 저희가. 예. 근데 이제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게 제가 한 3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용군 TV도 많이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영검하신 분들 한 뭐 한 세네 분 정도 뵀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공통점은 여태까지 운이 안 좋았다. 예. 네, 그게 공통점이었고요. 그렇죠. 운도 안 좋았고 네. 이게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그래요. 근데 그 2년 이제 올해 빼고 2년이 지난 3년째가 돼야 네네.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보러 다니셔도 모시는 신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점사의 차이가 다 틀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좋은 건 다 맞아요. 안 좋은 거는 다 맞아. 좋은 거는 안 맞아도 안 좋은 거는 거의 맞아요. 근데 하나는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회사를 뭐 그만두게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동이 아까 얘기했는데 회사 안에서 이동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동 들어온다고. 그렇죠. 이동이죠. 회사를 그만둔다 뭐 한다는 게 뭐 집을 이사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 집을 이사한다 소리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 자연히 부산에서 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도. 근데 이제 그건 부산이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또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뭐 회사는 분명히 이동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아까 볼 때는 직장 내에서 이동이 아닌가. 왜냐면 본인은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좀 심의 깊게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옮기질 않는 거거든 사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이동이 된 거지. 근데 직장은 여기서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조만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 11월 중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 문제나 이런 거는 건강하셔요.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쉽게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제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머리 혈관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 아버님이 혹시 머리가 백발이세요? 예, 지금 뭐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쵸? 새치가 워낙 많으신데 최근에 추석 때 뵀을 때는 그냥 염색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 아 그것도 보이세요.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허리 옛날에 수술 받으신 거 왜? 그거는 허리는 뭐 이 내장 질병이 위험한 거지 사실 뼈 같은 데는 고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뭐 허리도 이분은 뭐 오래 앉아 있어서 저기 한 거지 뭐. 뭐 힘든 일을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그러진 않아요. 사무직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원체 오래 있자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은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예.